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다시 우리 자료 구조로 돌아와서. 자, 일단 이터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용 예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사용하는지를 좀 봐야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겠죠? 자, 내가 만든 리스트는 잠깐 주석 걸고, 리스트 이름이 똑같아서, 뭐라고 하지? 리스트라고 할까? 자, 이제, 요걸 볼 거야. 뭐냐면, 여러분,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가변 배열이 있습니다. 벡터. 그리고 리스트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든 가변 배열에 해당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가변 배열이고요. 이게 표준으로 제공해주는 연결형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본 이런 자료 구조들은 이미 제공되고 있어요. 당연히 쟤들도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쓰고 싶으면은 뭐 인트 저장하는 벡터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도 네임스페이스 std 안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자, 아까 배웠듯이 불편하면 이렇게 해줍시다. 자, 얘도 클래스 템플릿이고요. 여기까지 지칭했을 때 최종 클래스 네임이 되겠죠? 그런 벡터 객체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도 데이터를 푸시백 해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구현한 거랑 똑같지 않아? 제가 일부러 함수명도 표준 라이브러리랑 똑같이 다 해놨어요. 자, 리스트도 이렇게 씁니다. 프론트도 있고요. 자, 벡터는 애초에 푸시 프론트가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저번에 설명했었죠. 존재하지 않죠? 애초에 벡터라는 자료 구조를 쓸 거였으면 푸시 프론트 쓸 일이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 비효율적인 기능인데. 데이터가 앞쪽으로 들어갈 일이 있었으면 자료 구조를 리스트 형태로 선택하는 게 옳았겠죠? 그래서 애초에 벡터에는 푸시 프론트 자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퍼레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숫자를 바꿔볼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다 해본 것들이죠. 연산자 오버로드 이용해서 저런 연산자를 제공하기도 하고. 물론 함수도 제공을 합니다, 얘들은.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 그래서 100 int에 at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특정 인덱스로 접근해서 그 값을 레퍼런스 반환해 주는 거거든. 함수 버전도 있고, 이렇게 마치 진짜 배열처럼 연산자를 써서 접근하는 연산자 함수도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의 시작 주소 있죠? 예를 들어, 이 가변 배열 안에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사실 이 객체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도 흰 메모리를 가리키고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최초 첫 번째 주소. 우리 멤버로 치자면은 요거를 반환해 주는 거지. 배열의 요 부분. 데이터의 시작 주소 부분. 저걸 반환해 주는, 최초 시작 주소를 반환해 주는 함수로는 요런 게 있어요. 데이터. 사실 우리도 만들 수 있죠? 그냥. 이거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현재 내가 이 가변 배열 안에 데이터를 몇개 집어 넣었는지, 데이터를 몇개 집어 넣었는지, 사이즈. 근데 집어넣은 데이터 개수 말고 현재 기준으로 지금 몇 칸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캐퍼시티.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주면 되고, 캐퍼시티 함수는 요거 주면 되죠. 맥스 카운트.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얘네들도 다.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이 다 있고요. 얘는 캐퍼시티 개념이 없죠. 왜냐면은 미리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할당해 놓고 채워가는 식이 아니라 넣을 때마다 얘는 만들어낼 테니까 캐퍼시티 개념이 없는 거지. 뭔 소린지 알겠어요? 사이즈는 데이터 지금 들어간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둘다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리스트가 멤버가, 우리 리스트의 멤버가 뭐야? 맥스 카운트가 없었던 거잖아. 현재 데이터 개수만 있으니까 얘는 사이즈만 있으면 되겠죠? 표준으로 제공해주는 벡터 가변배열 리스트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다 따라해보지 않았어? 기능 대부분을?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구현 다 해놨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한 목적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 구조라는 거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할 거라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를 쓰진 않을 거예요, 수업 때는 결국엔. 이 표준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왜냐면 얘네가 내부적으로 예외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릴리즈 버전에서의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자료 구조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이런 자료 구조들도 결국 이런 기본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다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용만 했을 때의 막연함이 없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내부를 좀 깊게 이해해 보고자 직접 다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표준 라이브러리의 가변 배열과 리스트를 아직 따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 뭐냐면 그게 이터레이터예요. 반복자. 여러분,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열처럼 인덱스로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애초에 저런 오퍼레이터도 제공도 하지 않아요. 뭐 내가 넣은 데이터 중에 두 번째 데이터에 접근하겠다. 애초에 이런 오퍼레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왜냐면 얘는 배열이 아니거든, 내부 구조가. 메모리가 연속된 구조가 아니야. 이러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물론 만들 순 있어. 이런 오퍼레이터에 1을 넣어주면은 본인이 넣어놓은 데이터들 중에 인덱스 1, 즉두 번째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식으로 구현하면 할수 있어. 근데 이러면 사용자가 착각할 거 아니야. 어? 리스트도 메모리가 내부적으로 연속된 구조인가? 인덱스 접근 오퍼레이터를 제공하는 거 보니까? 이런 오해할 수도 있겠죠. 실제는 얘네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이거 이해되세요? 리스트가 특정 인덱스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놈한놈 노드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인덱스를 바로 해서 이렇게 반환해주는 함수를 굳이 만들자면 만들 수는 있지만 제공하지 않고, 그러면 리스트는 만약에 내가 넣어놓은 데이터를 한 바퀴 싹다 순회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벡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자, size underbar t는 이건 이제 그 8바이트 정수 자용입니다. 롱롱. 타입 디파인 걸어 놓은 거예요. 왜 사이즈 언더바 t로 선언했냐면 벡터의 반환 타입이 사이즈 언더바 t라서 맞춰 주려고. 요 정체는 그냥 언더바 언더바 인트 64인데 이게 롱롱이랑 똑같아요. 롱롱 8바이트 정수입니다. 인트가 4바이트 정수잖아. 언사인드. 이거 이름 제정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에 내가 넣어 놓은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문 돌면서
어떻게 주면 돼? 뭐 오퍼레이터도 제공하고 함수도 제공하니까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i번째 데이터를 출력해 본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제공해 주는 오퍼레이터 함수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러면 내가 벡터 안에 넣어놓은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싹다 출력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럼 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정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하는 함수나 또는 오퍼레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만든 리스트 버전이었으면 넣어놓은 데이터를 순회하려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시작 노드를 꺼내와서 주소를 내가 노드 포인터를 선언한 다음에 다음 노드, 다음 노드를 내가 직접 이동시켜야 되지. 우리 리스트 객체 안에는 헤드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있잖아. 그걸 이용을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노드의 넥스트 파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다음 노드로 접근해서. 내가 근데 직접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럼 내가 편리하게 자료 구조라는 이런 클래스를 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 자료 구조가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하고 있고, 얘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드 구조체 이름도 내가 알아야 되고, 무슨 t, list, node 타입이고, 템플릿이니까 int 적어줘야 되고, 내가 얘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이나 설계를 내가 알고서 사용한다는 거는 사용자가 그 제공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얘네가 뭘 제공하냐면 자기가 이 안에 집어넣어놓은 데이터를 순회할 수 있는 반복자, 이터레이터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이터레이터.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는 어떤 게또 있냐면은 스코프 연산자 해서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클래스입니다. 리스트 안쪽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또 구현되어 있어. 이런 애를 이제 포함 클래스 또는 이너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포함 클래스, 뭐 내부 클래스, 영어로는 이너 클래스. 자, 그래서 리스트 안에는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가 또 구현되어 있어서 그걸 객체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얘 보고 해당 리스트의 시작, begin을 가리켜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이터레이터는 누굴 가리키고 있다?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즉, 노드겠죠?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노드니 뭐니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리스트가 첫 번째 데이터를 그냥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 나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한테 별 붙여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내가 넣어놨던 첫 번째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와져요. 여기 문제 생겼네. 뭐지? 아, 조건을 안 적었네. 다시. 100? 비긴인데 왜 100이 나오지? 아, 푸시 프론트 했구나, 여기서. 푸시 프론트에서 100이 앞쪽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가 100이 나오지. 자, 여러분, 이거 보니까 마치 얘가 포인터 같지 않아? 이터레이터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거 헷갈리니까 푸시백으로 바꿀게요. 자, 다시. 리스트 안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이터레이터가 받아와서 거기로 역참조해서 그 값을 본다. 마치 무슨 포인터처럼 동작하지. 모양새가. 하지만 얘는 포인터가 아니에요. 클래스의 객체야. 그러니까 요별 붙은 것도 결국 뭐겠어? 마치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에 역참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치, 연산자 오버로딩 해놓은 거지.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 내부에 별 오퍼레이터가 구현이 되어 있어서 얘가 이런 역참조 연산을 만나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그 노드로 가서 그 노드 안에 데이터 파트만 접근해야겠죠. 리스트는 노드 단위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노드 안에는 막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들어있지만, 데이터 파트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은 뭐야? 이터레이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노드 쪽에 데이터 파트만 딱 꺼내서 리턴 시켜준 거지. 그런 기능을 구현해놓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용자로 하여금 무슨 느낌을 주는 거야? 얘는 반복자야. 해당 자료 구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지칭하는 역할을 하는 애야. 마치 포인터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사용 문법도 원래 기본 문법인 포인터처럼 쓰일 수 있게 우리가 좀 편하게, 익숙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퍼레이터로 그런 기능들이 호출될 수 있게 하는 거지. 원래라면 멤버 함수 형태로 점뭐 get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퍼레이터로 포인터처럼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내일은 여기 리스트 이터레이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만든 버전의 가변 배열과 리스트 쪽에도 저 이터레이터를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리스트도 저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반복문을 돌려서 순회를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알겠죠?